여러분,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소년이 아니죠.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14살에 시작된 그의 예언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세계적 사건들을 정확히 맞추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2025년과 2026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암호화폐, 세계 경제, 심지어 전쟁까지. 아난드가 본 미래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우선 아비냐 아난드.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2025년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4억 원에 도달할 것이다. 처음엔 허황되게 들리겠죠? 하지만 그의 예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도와 중국이 비트코인을 경쟁적으로 매수하고 미국은 비트코인 패권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맞물리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될 것이라고요. 특히 비트코인은 한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어 현재 94%가 채굴이 되었고 남은 건 오직 6%만 채굴할 수 있어서 금보다 더 높은 희소성을 지닌 점을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의 화폐 시스템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과연 현실이 될까요? 하지만 그는 최근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2027년 후반 세계는 대규모 경제 위기에 휩싸일 것이다 라며 아난드는 경고합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침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그리고 경제 혼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대비하라. 특히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극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에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특별한 애착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2020년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아비냐 아난드는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무려 50조 개의 시바이누 코인을 코로나 구호 기금으로 기부했는데요. 당시 암호화폐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런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남겼습니다. 왜 하필 시바이누 코인이었을까요? 여러 음모론이 뒤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 이후 아비냐 아난드는 시바이누 코인에 특별한 애착을 보이며 여러 예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드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2025년 3월의 고리형 일식과 시바이누 코인의 미래를 연결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리형 일식은 태양의 가장자리만 빛나고 나머지가 달에 가려지는 독특한 천문현상으로 이 장면은 그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말했는데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은 암호화폐 시장의 빙하기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빠져드는 상황을 의미하죠. 반면 태양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모습은 시바이누 코인이 시장의 침체기를 뚫고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를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드의 예언은 시바이누를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 잡을 운명을 지닌 코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의 예언처럼 2025년 3월 고리형 일식이 시바이누 코인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 GPT는 어떤 답변을 할까 궁금해서 코인 세력들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는 해외 유튜브 다섯 채널을 알려줬는데 그 중에서 이상했던 유튜브 채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채널만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갑자기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한 것 같은데 구독자도 217만 명이죠. 앞서 챗 GPT가 알려줬던 4개의 외국인들의 채널이 특별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유튜버가 올렸던 특이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이 영상을 재생하려고 클릭을 해보면 영상이 재생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재생할 수 없다고 나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이 영상의 썸네일과 업로드 날짜가 굉장히 특이한데 썸네일엔 할피니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쓰여 있고 지금은 세상을 뜬 할피니의 살아생전 사진이 있고요. 업로드 날짜는 비트코인이 출시된 2009년 1월 3일보다 보름 전에 업로드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할피니는 현재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이 유튜버가 어떻게 비트코인이 나오기 보름 전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때는 비트코인에 대해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영상이 또 있죠.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 영상인데 이 영상도 재생하려고 클릭해보면 재생이 되려다가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재생할 수 없고 비공개 동영상이라고 나오죠.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그 유튜버가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 썸네일과 설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 여러분 영상 썸네일 보시면 히브리어가 써 있고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고 왼쪽 상단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유대인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이 있죠. 그리고 썸네일에 써 있는 빨간색 글자가 설명란에도 써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커튼이라는 뜻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까요? 조회수도 보시게 되면 67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가 217만이나 되는 유튜버가 조회수가 67이면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삭제한 것 같죠. 제 추측으론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에 뭔가를 폭로하고 나서 협박을 받았고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 흰색 글씨로 써있는 사이트 주소도 궁금한데 이게 작게 써있어서 저도 몰랐다가 확대를 하고 나서 봤거든요. 자, 이 썸네일에 나온 특이한 사이트를 주소창에 입력하고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아까 그 썸네일에 작게 적혀있던 사이트인데요. 뒤에 이미지도 썸네일과 똑같죠? 처음 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히브리어만 조금 적혀있고 밑에 내려보니까 사진들이 왠지 거부감 들고 소름 끼치기도 해서 닫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진을 눌러도 별 다른 건 없어요. 코인하고 상관이 없는 곳으로 보이죠. 그럼 아까 맨 위에 있던 히브리어만 번역해보고 나가야지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봤죠. 그랬더니 번역이 된 게 번역 보시면 날짜가 2009년 1월 3일에 쓴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9년 1월 3일은 비트코인이 출시된 상징적인 날이죠. 놀랐던 건 이뿐만이 아니라 돈과 역사는 항상 함께 갔다. 로스차일드는 수백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조용히 움직여왔다. 이제는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금화가 떠오른다.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건 지식의 소유자들의 비밀 계획의 일부이고 혈족의 동맥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아까 그 200만 유튜버가 이 사이트에 대한 걸 올리자마자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건 어떤 세력의 협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일루미나티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을 눌러봐도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눈처럼 생긴 가운데를 눌러보니까 다시 히브리어가 나오네요. 이번에도 번역을 해볼게요. 도지코인. 2021년 3월 25일 작성. 뒤에서 조종하는 손들이 있고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각본이다. 비밀 거래가 끝났다. 4월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도지코인의 이야기는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4월 10일부터 한 달 후까지 우리는 1000% 이상의 상승을 달성할 것이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챗 GPT가 알려준 유튜버 그 200만 유튜버가 공개했지만 바로 비공개 처리된 이 사이트가 정말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밀한 사이트일까요? 도지코인은 실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2021년 4월 10일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달 동안 1000% 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이 사이트는 곳곳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정보를 숨겨놔서 저는 하나하나 찾아봤고요. 여기 성 사진도 다른 곳은 클릭이 안 되는데요. 주황색 빛나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해보면 알트레이어 1월 25일 출발이 다가옵니다. 계획이 실행되고 있으며 5000% 상승은 30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것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5000% 상승은 30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이걸 보고 저는 알트레이어 코인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24년 1월에 실제로 알트레이어 코인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이낸스에서 5000% 폭등을 했네요. 그리고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이 30분도 안 돼서 5000%가 올랐던 건 전례 없는 일로 남았죠. 다시 이 사이트에서 많은 코인들의 내용이 있지만 저는 얼마 전에 올라온 걸 보여드릴게요. 이 문 사진들도 다른 건 다 눌러도 반응이 없지만 오른쪽 아래에 회색 성문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카르다노, 업비트에 있는 에이다 코인인데 번역은 카르다노 선거 날 캠페인 이름은 사우다입니다. 우리는 에이다를 선택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 암호화폐의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거 날은 미국 대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미 대선 선거 11월 5일 이후부터 에이다는 400원부터 1600원 넘게 오른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는 유명한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엽서 사진의 가운데 있는 검은 점을 누르면 카르다노는 단지 작은 이벤트일 뿐이다. 계획에 차질은 없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고 모든 퍼즐 조각이 정확히 맞춰진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있다. 유대인에게 엄청난 달러를 선물할 준비를 마쳤다.
2024년 12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50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할 것이다. 주도를 놓치지 마. 이번에도 맞는지 궁금해서 이 코인 찾아봤는데 현재 가격은 14원이고 일주일 동안 38% 올랐는데 특이한 점은 거래량도 거의 없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점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서히 하락하던 코인이 며칠 전부터 호재 없이 상승하는 걸 보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매집하는 걸로 보이는데 업비트에도 상장된 종목이라 쉽게 매수할 수 있고요. 만약 이번에도 5000%가 오른다면 10만 원을 매수하면 500만 원, 100만 원을 매수하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제 지인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번에도 수익이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겠죠. 자, 그럼 사이트에 나온 코인을 알려드릴 건데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이제 댓글에 구독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마지막으로 010-8471-8285 제 번호의 문자 세력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와 업비트에 있는 5000% 오를 코인 구독자분으로 알고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은 딱 게시글에 나온 만큼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까지의 반응을 봤을 때 과거 급등 코인들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과 함께 업비트에 있는 코인인 만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수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제 번호 010-8471-8285의 문자로 세력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분이란 걸 알고 공유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